방수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안에 세션 타임즈 안에 진행 잘하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은총 씨하고 이제 저희가 저번에 세션 타임즈를 진행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재밌다고 일단. 그죠. 일단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녹음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재미가 있고 네, 그러면서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빼먹을 것도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저희가 지향했던 것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몇 가지 계속해서 이 나아가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그 일부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범용 세션 기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제일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그러면 싱싱홈이 아닌 뭐 예를 들면은 싱싱싱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험험이거나 메이플 지판이라거나 좀 독특한 스펙의 뭐 그런 기타들 가지고는 레코딩을 못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코딩을 못하는 기타라는 거는 사실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런 말은. 그러면 사실 레코딩 기타라는 게 레코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기인 거고, 레코딩을 하면은 그게 뭐 레코딩 기타인 건데, 우리가 흔히 레코딩용 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간과 어떤 그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제약에서 가장 빠른 시간 동안 제일 넓은 장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기타를 우리가 흔히 레코딩 전용 기타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타들 이외에도 어떤 하나의 스페셜리스트 기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장르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어떤 장르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기타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범용 세션 기타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영역의 사운드는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범용 스타일의 레코딩 기타들 이외에도 다양한 레코딩 상황과 다양한 장르를 어떤 기타와 조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그 요새 현상이 나타난 게 뭐냐면은, 예전에 녹음실에서 모든 기타 세션을 다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션도 그렇고 이제 프로듀서도 그렇고 해야 될 곡들도 많고 이분도 막 그날따라 막 요구하는 장르도 많고 그렇다면 제일 많이 되는 기타 한두 개를 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타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작품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어울리는 기타들을 챙겨가는데, 범용 기타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이유가 딱 그거란 말이죠. 한정돼 있는 대수의 기타에서 제일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타를 안 챙겨갈 수가 없는 거. 근데 요즘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오히려 진짜 다양한 기타를 바로바로 그냥 자기 작업실에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특화되어 있는 스페셜리스트적인 기타를 레코딩에다 동원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킹은 같은 발라드를 치더라도 백킹은 레스폴 갖고 와서 치고, 클린톤은 그 싱글노트 싱글 제일 예쁜 뭐 펜더류 갖고 와서 치고, 그리고 뭐 라인이나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이런 기타들로 치고 하면서 같은 곡 안에서 다양하게 분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이 가져온 레코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렉탐이 지향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앞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왜 그럼 다른 기타는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전천후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타, 그러니까 가서 뭔가 이게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사고가 없게끔 가는 기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맞아요. 그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그 비대면 즉슨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홈 스튜디오가 그만큼 많이 발전되고 이제 계속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녹음했을 때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무조건 녹음실을 갔어야 됐다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녹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 세트함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됐었던, 그럼 싱싱싱 메이플 지판으로 녹음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잘 어울리는 장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 싱글노트의 톤은 기본적으로 우리 코리용 할 때 했었던, 그렇죠, 바로 그런 그냥 4단으로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바로 그런 리드미컬한 어떤 리듬 플레이, 그리고 또 아르페지오적인 벨톤, 이런
그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게 특히 메이플 지팡과 싱글 노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기타를 이 녹음을 좀 진한 느낌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그 레코딩 기어를 얘기를 할 때도 아주 진한 느낌의 뭐 험싱험 구성을 갖고 있는 레코딩 기어라거나 아니면 그 브랜드 중에서도 뭐 제임스 타일러 같은 조금 묵직한 코어가 매력적인 그런 기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메이플 싱싱싱보다 원했던 결과보다 더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험험으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르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싱싱싱 메이플의 매력을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장르는 시티팝이에요. 뭐 완벽한 시티팝의 그런 구성은 아니지만 좀 리드미컬한 그런 업템포 느낌의 시티팝 비슷한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 라인업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선수입니다. 팬더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1957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시리얼 넘버 557360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기어고요. 이거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했는데 스쿼드는 82.5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이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제 마음속 커스텀샵 1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싱싱싱의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운드를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은 선생님하고 또 둘이 했었네요. 내쉬입니다. 내쉬의 S57 미디엄 에이지드 요게 394만원인데 스쿼드는 83점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고 선생님은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저는 근본 있는 빈티지에서 금빈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은총씨와 함께 했던 기타예요. 요거는 작년 7월 작년 여름에 했었는데 헌터 헤이스 커틀러스였습니다. 헌터 이스턴 헤이스 연주자 미국 컨트리 싱어송라이터죠. 싱싱싱의 매력이 굉장히 잘 살아있었던 그런 기타였는데 이 커틀러스 모델도 역시 399만원으로 S57하고 아주 비슷한 가격대. 지금 뭐 펜커샵은 워낙에 비싸지만 630 정도 하지만 나머지 두 대는 2번과 3번은 400만원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은총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고 스쿼드는 77.33 이렇게 나왔네요. 자, 오늘은 팬더 커스텀샵 1957 스트라토캐스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에는 사실 저희가 이런 장르를 가지고 기타를 받을 때 뭐 두 트랙 혹은 많아봐야 세 트랙 정도 그렇죠. 받게 될 그런 곡이에요. 뭐 여기다가 넣는다면 제일 먼저 이런 리듬 플레이를 하나 하겠고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패턴 약간 살짝 섞어가지고 가면서 그 같은 트랙에다가 뮤트 약간 왔다 갔다 하게 처리하거나 그거 두 개를 가르거나 이렇게 해서 세 트랙 한 요 정도 선에서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이 픽업 셀렉터 간을 이렇게 사운드가 바뀌는 걸 좀 보여드리는 목적도 있다 보니까 원래 하는 레코딩보다 양도 좀 더 많고 레이어도 좀 더 두터워지는 거 이게 현장 레코딩하고 차이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어떤 곡에 녹음하는지 오늘의 곡 들어볼게요.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곡팀이 슈퍼사운드의 전 직원 우리 친구가 작곡해놓은 라이브러리용 음원이었고요. 여기다가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냐면은 5단으로는 일단 뮤트 싱글노트를 칠 거고요. 4단은 역시 대표적인 리듬 셀렉터다 보니까 리듬을 네. 위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단은 딱히 뭐 쓸 게 없어서 패스를 할 것 같고요. 2단으로는 아르페지오 FX 같은 느낌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1단은 원래는 이 장르는 필요가 없는데 그냥 굳이 저희가 리드를 하나 백킹을 하나 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로 라인은 1단과 5단을 왔다 갔다 하면 네. 마지막에 양념처럼 얹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보다 절반도 들어가지 않을 장르 네. 들어가 봐야 한두 트랙 들어갈 장르지만 저희는 오늘은 또 이
세션 타임즈를 위해서 꽉꽉 채워넣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몇 단부터 가실까요? 아, 리드부터 가야죠. 리드부터. 네, 백킹부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좋아요. 하나 더 가겠습니다. 양쪽으로 갈라놓고요. 다음 거 몇 단 가실까요? 리듬 메인 리듬 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4단으로 리듬 해보도록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튜닝 꼭 해주세요. 네. 튜닝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트랙 치고가 그러니까 한 테이크 치고 바로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녹음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튜닝 까먹는 경우가 그죠, 종종 그죠. 생기는데. 진짜 튜닝이 안 돼 있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히나 이런 빈티지 기타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문서 작업하다가 컨트롤 S 누른다 싶은 정도의 텐션으로 튜닝 해주세요. 아 이거 다른 이야기인데 문서 작업 2시간 동안 하다가 제가 PC 컴퓨터에서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쓴 지 오래됐고 없어요. 근데 PC 컴퓨터로 2시간 동안 문서 작업했다가 갑자기 그 응답 없음 떴을 때 그때 이거 빡치면 진짜 아, 왜냐 맥은 웬만하면 다 백업을 없으니까. 해주거든요. 근데 아 제가 너무 맥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중간에 여러분들 이 뭐 우리가 세션 녹음이라고 해서 연주자들이 모든 테이크를 다 원 테이크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뭐 약간 실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펀치 녹음이라고 하죠. 흔히 찍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박자와 이런 부분을 찍어간다고 얘기하시면은 이제 오퍼를 보시는 엔지니어 분께서 그 부분만 펀치를 해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수정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펀치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오. 자 지금은 몇 단이죠? 요거는 지금 이제 5단? 5단이고요. 네. 핑퐁 딜레이. 그렇습니다. 그 약간 팁을 드리면은 요것도 뭐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은 4분음표, 한쪽은 점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믹스값 좀 많이 주시면은 좀 재밌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요 정도. 그렇죠. 이런 걸 스테레오로 이제 날리면은 딜레이가 막 양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건 앞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뒤에 달리는 부분에서부터 네. 나오는 걸로 가볼게요.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트랙 가볼까요? 네, 아르페지오스 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르페지오도 뒤쪽에만 가는 걸로 해볼게요. 아르페지오도 뒤쪽에.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 라인 한번 가볼게요. 네. 아우, 여기서 여기서 좀 펀치 좀 할게요. 네, 펀치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멋있었어요, 뒤쪽 라인. 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또 다른 이야기인데 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타 이렇게 가 안 쳐요. 안 네. 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곡을 제가 만약에 그냥 쳤다고 한다면은 이미 리듬 기타랑 딜레이랑 벌써 같이 뭐 예를 들면 지금 소리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섞어서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냥, 주문을 네. 했을 거예요. 한 그리고, 트랙으로 다 해달라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고 마서 뭐 이런 걸 이제 양념처럼 중간에 넣어주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설명 이렇게 괜히 굳이 많이 받는 건 이런 이유고 두 번째로 방금 같은 제가 솔로 가다 중간에 찍었잖아요. 내가 어떤 플레이로 갈 건지 자신이 어떻게 쳤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제 녹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쳤다 저거 쳤다 이거 쳤다 해서 곡의 그 주제가 이어지지 않게끔 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주제를 정했으면 그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지 이 곡을 완성할 때 작곡가랑 소통이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 더블링 쳐야 될 때 그렇죠. 자기가 뭘 쳤는지 알아야지 똑같이 칠 수 있어요. 네. 인트로 하나만 넣자. 원래 안 넣으려고 했지만 미들 픽업 막 하나만 넣을게요. 3단이요. 네. 지금 좋은 아이디어. 근데 별건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아니, 왜냐하면 아, 나 3단 듣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딱 지금 앞부분에 보면 코드 진행이 따따따 리스판스 부분에서 기타가 뭔가 채워주면 그죠. 굉장히 좋죠. 사실 여기서는 뭐 만약에 다른 악기들이 있다면 좀그 악기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지. 만약에 음악에서 여기서 뭔가 신스가 빵빵 뭐 이렇게 나온다 하면 사실은 빠져주면 좋고. 근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릴리즈를 쓸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3단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굳이 해봤어요. 진짜 굳이.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운드 모니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괜히 커스텀샵이 아닌데요. 그럼요. 괜히 네. 커스텀샵이 야, 아니야. 이거는 사실 진짜로 그 싱싱싱의 매력이 정말 잘 묻어나는 장르의 나 이거 갖고 곡이고, 싶어. 저 진짜 갖고 싶어요. 형도? 나 진짜로. 아, 진짜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 커스텀샵에서 하나 뭐 가져가란다. 저거 가져갈 거야. 그래, 나도 이거. 경쟁이야? 갑자기 이렇게 우리는 된 거야? 왜늘 비슷한 걸 꽂히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상한 꽂히네. 그런 장비들을. 평소에는 취향이 좀 다른데 꽂히는 거면 똑같은 걸 꽂힌다. 그러니까. 그러네. 자, 리뷰랑 좀 상관없는 얘기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기타만 들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57 사운드입니다. 아까 잡을 때도 느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일단은 그 저희가 사실 요걸 좀그 저희가 아직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오늘 쓴 장비 말씀드릴게요. 캠퍼고요. 그리고 지금 시계즈 레드락스 썼습니다. 딱 네. 요거 두 개 조합이고 A3 볼륨 페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들로 이제 캠퍼 안에 있는 것들 이제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아이 엄청 소리가 굵네요. 맞아요. 굵고 두툼하니 시원시원하게 나고 저는 아까 사실 프론트에서 드라이브 놓고 칠 때 예전에 저 제임스 타일러 기타 가지고 있을 때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우리가 그 선입견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막 힘없고 그런 코어 없는 소리만 나와가지고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좀 걱정 같은 그걸 전혀 완전 불식시키는 그런 사운드가 나왔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그건 저희가 또 지금 주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루틴처럼 기타 3대하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비교 분석 시간에 저희가 더 톤에 대해서 많이 떠들 테니까 그 시간에 또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 2번 선수 네. 네, 내쉬의 SO7 미디엄 에이지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게 얘기가 많았던 게 얘가 진짜 가격싼 팬더 커스텀샵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팬더 커스텀샵이랑 같이 붙여놨을 때 비빌 수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이죠. 아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저 왜냐면 내시도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라. 자 SO7 미디엄 에이지드 2번 선수 다음 시간에 바로 출전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